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호기심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버아이의 고트 반응 영상을 올렸어요. 저 일본 구독자분들이 요청이 또 계셨기도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실 줄은 몰라서 저도 뷰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특히 아마 넘버아이의 팬분들이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이 그룹을 좀 알아봤었어요. 알아봤었는데 역시 제가 이렇게 구글에서 찾은 것처럼 유명하신 아이돌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데뷔를 한 거라서 이 데뷔곡의 반응이 진짜 explosion 뽐 하면서 이렇게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곡이 굉장히 러하고 러파이한 구석들이 많아서 아무리 아이돌이라고 하더라도 좀 곡이 대중적이지가 않고 어려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스 보면은 반응이 미쳤어. 제가 한국인이라서 한국 음악 시장 혹은 한국 힙합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편협된 생각을 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여기는 일본이지. 일본 음악 시장은 한국의 음악 시장보다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힙합의 역사보다 일본 힙합의 역사가 더 오래된 걸 알고 있고, 그만큼 일본 힙합은 다양해요. 한국 힙합보다 다양해. 이거 한국 힙합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일본 힙합은 더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음악이 트렌드를 쫓아가는 래퍼, 그냥 소신껏 음악 만드는 래퍼, 다양한 색깔들의 래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돌 음악에 있어서도 힙합을 탑라인으로 쓰는데 다소 어렵고 로파이한 곡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중적으로 먹히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전 힙합의 입장에서 보면 부럽다는 거죠. 아무리 아이돌이라도, 힙합을 가져오는 아이돌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음악을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내수 시장에서 가지고 왔다? 저는 이 정도 반응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그룹이 누군지도 잘 몰랐지만 음악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아, 이런 음악으로도 엄청난 조회수와 버즈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이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가 올라왔다는 거를 알려주셨고 이것도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뭐 댄스 퍼포먼스나 이런 영상에 대해서 뭐 춤에 대해서 막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냥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많이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번 시간에는 또 제가 굉장히 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 넘버아이의 고트의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를 시청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여찌됐든 음악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돌이 탑라인으로 쓰는 힙합 중에서는 저는 가장 충격적인 음악이었어요. 지금부터 댄스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인트로부터가 솔직히 대중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일본의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과격한 막 안무를 하고 막 이런 거를 제가 뭐 아이돌에 관심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처음 봤어요. 충격적이었어. 아, 심지어 싱잉도 없어. 와, 아마 거의 랩 뮤직으로 된 아이돌 음악이라서 더 놀랐고 대중적이지 않아서 더 놀랐어.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데 있어서 모험이거든요.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게 바로 이 훅이었어. 진짜 날것의 느낌이 나고 진짜 로파이어 사운드인데 이게 먹힐 줄은 저는 몰랐어. 야, 제가 예전에 막 태양의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은 많은 아이돌들이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반응이 뜨거웠고 그게 마치 한 번에 촬영된 것 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한 번에 촬영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안무들이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 야. 어떻게 이 가창 하나 없이 와 아이돌 음악이 이렇게 랩 음악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놀랐어. 제가 비퍼스트 리액션 비디오 했을 때는 그래도 랩과 가창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100% 랩 뮤직이었어. 야, 첫 등장부터 이렇게 강렬해서 그 다음 곡은 어떤 곡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센 곡은 센 곡이에요. 강력해요. 저 이렇게 아이돌이 데뷔부터 이렇게 강렬하게 등장하는 거는 빅뱅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음악이 진짜 실험적이고 놀라운 구석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분들을 몰랐으니까 뭐 이분들이 과거에 힙합 음악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막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나무위키 보면 이분들은 또 막 연기도 하셨더라고. 진짜 좀 알면 알수록 신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음악도 엄청난 뷰와 뜨거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구나. 참 부러워요. 부러워. 한국에서 탑 아이돌 그룹이 이런 음악을 가지고 왔을 때 반응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한국 힙합도 많이 발전해서 제 예상과는 달리 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힙합으로 딱 놓고 보면 아직까지 한국 힙합은 갈 길이 멀어요. 쇼미더머니도 끝나고 힙합이 조금은 가라앉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돌 그룹이 이런 음악 갖고 왔다? 저는 성공 여부는 좀 장담 못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해외로 하면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만큼은. 그리고 제목을 너무 잘 줬어요. 아이돌 그룹이 시작부터 데뷔부터 우리가 GOAT라고 얘기하면서 등장하는 아이돌은 없거든. 저는 이것도 마케팅적으로 많이 홍보가 될 거라고 봐요. 고트라는 말은 어떠한 분야에서 역사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고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있고 뭐 타이거 우즈가 있고 메시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GOAT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아이돌이 데뷔하자마자 고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나타나면은 일단 집중은 확 될 것 같아. 뻔하지 않은 음악?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드한 음악을,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을 갖고 온 것도 놀라웠고 제목 자체를 고트라고 지은 것도 굉장히 놀라웠어. 그래서 보면 이건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많은 버즈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아, 저 앞으로도 나 이런 음악 가져와 준다면 전 너무나 환영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반응 영상을 찍을 용의가 있고 좀 지지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